지영, 응? 도착했어. 밥 먹자. 밥 먹자고? 침 나왔다. 바람 분다. 저쪽에 왔어. 그니까 바다 보면서 먹어야지. 나는 먹자, 하나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돈가스 돈가스랑 하나랑 우동이냐 우동 라면이냐. 라면 뭐하지? 나 우동 먹을게 그러면. 우와. 저기서 먹을까 그러면? 저기서 먹을까? 그래. 언니 나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야장이 좋아. 너는? 날씨가 진짜 시원하겠다. 비주얼은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응. 돈가스가 되게 두툼해. 근데 우리한테는 약간 모질라는 느낌? 우리는 왕돈가스 같은 거 먹어야 돼.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다. 여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 거 아니야, 바다를 봐도. 근데 우리는 청주 사니까 바다가 없잖아, 근처에. 그냥 바다 오면은 좋은 거 같아. 보면 좋지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봐. 나는 약간 휴게소 우동 있잖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맛있다. 아니야. 비주얼은 좀 하얀해. 밥은 진짜 옛날 햄볶음 같다, 이거. 괜찮아. 근데 여기 경치도 좋고 좋은데? 그니까 돈까스 맛있네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 지금 저 여기 사천시에 왔거든요? 이제 사천시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먹방도 촬영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짜장이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 근데 또 멀고 강아지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많이 없고, 잡아도 또 식당에 같이 못 들어가. 맞지?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 그리고 짜장이 또차 오래 타면 멀미 많이 하잖아. 힘들어해. 난 되게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은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짜장이야, 항상. 아니, 내가 어제 떨어질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짐다 싸고 할걸다 하고서 새벽 2시에 산책 1시간 해주고 왔잖아. 근데 막상 오면 또잘 놀잖아. 생각은 나지만 잘 놀잖아. 아니, 근데 엄마한테 계속 연락하지.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난 맨날 연락해. 잔소리 엄청 심하잖아. 내가 키워온 노하우와 습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엄마한테. 짜장이야, 불편할까 봐. 배고팠어? 아니? 이거 먹고 월등도 갈 건데, 거기는 이렇게 바닷물이 빠져야만 들어갈 수가 있대, 길이. 그래갖고 지금 기다리려고 밥 먹는 거야, 먼저. 그러면은 물이 차면은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있으려고 거기? 아니, 근데 그게 맞지? 아니야, 몇 시간 동안은 그래도 열려 있지. 한 네다 세네 시간은 넘게. 시간대가 있겠네. 물 들어오기 전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면 갇히는 거잖아. 물대를 이렇게 보고 가야 돼, 그래서. 뭐 저녁은 못 먹어? 일단 이걸 먹어. 왜 물어보는 거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 먹으면서 저녁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도 바다 왔으니까 회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에 회가 생각이 나더라. 농어도 맛있는데, 농어. 다른 것도 다 맛있지 않아? 맛없는 게 뭐야? 여기가 이제 물이 차면은 이렇게 딱 합쳐져 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딱 열리고. 이거 일로 가는 겨? 물 차기 시작하면은 바로 나오라고 하던데, 아까 아주머니가. 저기 길이 있네. 여기 아까 차 갇혀가지고 물에 잠긴 적도 있다며, 몇 번. 이게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찬대.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멀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아직 조금도 안 두 찼어. 시간은 넘게 오빠 앞에 돌 괜찮을 것 조심. 같아. 여기로 가면은 거북섬이고, 이쪽이 이제 토끼섬인데, 어디 먼저 가지? 오빠 여기 갇히면 안 되니까 빨리 걸어. 말은 그럼 트레킹? 여기가 별주부전의 그 배경이 된그 섬이 있는 거야. 토끼섬, 거북이섬이. 알아, 나 별주부전 뭔지. 토끼 간 구하려고 한 거잖아. 결국엔 다 죽고. 응? 죽었어? 안 응. 죽은 거 아니야. 아까 저기 안 봤어? 토끼 죽었대.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못 알았나 봐, 좀. 오빠, 응? 우리 휴게소에서도 사 먹었어.
뭐 오빠가 좀 눌러주라. 눌러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들고 있으면 내가 눌러 하면 눌러. 네? 응.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거북이 모양인가? 아까 지도 보니까 진짜 토끼 귀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거북이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 저기가 토끼 섬이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위에서 보면 토끼 모양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스토리 올리려고 하지 또. 도배 좀 그만하라고. 한 장도 안 올렸는데 오늘. 오빠 이거 봐봐 사진. 셀카를 찍어서 올려야지. 아니 오빠 아까 찍어준 거 너무 어두컴컴해. 여기 차박 같은 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면은 진짜 딱 들어와서 힐링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왠지 나 혼자 있는 느낌일 것 같아 여기. 아니 진짜 조용하고 앞에 딱 물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만약에 연인들끼리 오면 물때를 놓쳐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치 길 다시 열릴 때까지. 왜 근데 이게? 그냥. 근데 여기 캠핑장 있었는데 사람 진짜 많다? 오늘 또 주말이잖아. 아 이렇게 사이트가 다 있네 하나씩. 이거 다 하나하나 예약하는 거잖아. 바다 보이고 여기서. 오빠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 그럼 거기 앉아있어봐 가운데. 다리 길게 나오게 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의자 끝에 앉았어. 됐어. 더 이상 길게 나올 수가 없다. 텐트도 다 엄청 크다. 누가 초대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텐트 치기는 싫고. 오빠 엉덩이를 띄면 안 되잖아. 자라. 여기가 용궁. 제가 토끼. 토끼동이 그램핑하고 카라반이 있고 여기는 카라반이 3개 있고 용궁에. 네. 아예 카라반이랑 글램핑 빼고는 이제 텐트 갖고 와서 직접 네, 치고 있는 거죠? 이게 텐트가 24개. 오빠 여기는 다 차려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 스타일이야. 텐트 안 치는 거? 맛있는 냄새. 아까 그 꽃게 같은 거 튀김 그거 하고 계신 거야? 하고 계신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렸어. 아니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진짜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 몇 프로 됐어? 22%! 빠르다. 거의 됐다. 정면. 왜 낚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세계가 많네.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 근데 오빠 우리는 진짜 원래 어? 브이로그 하기 전에 있잖아. 우리는 어딜 잘 안 다녔잖아. 취미도 없고. 집순이. 아니 맨날 진짜 동네 술집만 갔지 식당하고. 그래 놀러가도 맛집 찾아다니지 거의. 아 근데 원래 여행은 사람들이 다 맛집을 많이 가지 않나? 먹는 게 하나의 또 즐거움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 취미. 취미 같은 거. 너 짠순이라서 돈 들어가는 취미 안 하잖아. 우리 다 식당 가고 먹는 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야. 아니 내가 너 다른 거 뭐 하나 하라니까 돈 들어간다고 안 한다며. 뛴다며 그냥. 근데 돈이 안 들어가는 취미는 없더라 진짜. 그지? 심지어 오빠 밖에서 혼자 뛰는 럭린도 운동화가 필요해. 나 같은 사람은 근데 하잖아. 그럼 나 장비충이라서 또. 그럼 오빠 취미를 가지지 마. 초보인데도 난 또 장비빨 세운단 말이야. 좋은 취미 있어 오빠. 뭐? 도움이 되고 돈이 안 들어가는 뭐? 취미. 사진! 사진 찍기. 카메라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거. 아니 그것도 어디 가야 되잖아 또 사진 찍으러. 뭐 기름비가 들어? 뭐가 들어? 그건 아닌데 피곤하잖아. 배 타고 들어와서 낚시하시나 보다. 그니까 저기는 그냥 걷는 데인가 봐. 들어가 보자 저기. 그래 우리는 사진 잘 나오겠는데? 내가 잘 찍어서 그런 거지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 걸로는 그렇게 길게 안 나와. 내가 너 키를 한 10cm를 늘려준 건데 거기서. 아니다 한 20cm 늘려줬다.
사진에서는 180이요. 근데 이게 왜 더 잘 나 보이는 줄 알아? 왜? 어두워가지고 자세히 안 보이니까 내 얼굴. 여기도 토끼하고 보니. 저기 이글루 같이 생긴 거는 빌려서 하는 거겠지? 저게 그거 아니야? 해양 펜션. 아 그게 그거야? 아니야? 저기도 있네 오빠 낚시하는 데가. 우리 아까 구경만 하는 거는 2,000원이었지 인당. 응. 그리고 여기 낚시하면 20,000원이고. 그리고 해양 펜션은 좀 더 비쌌어. 저건 예약도 안 될 것 같다. 인기 많을 것 같아. 근데 저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낚시도 하고 하는 거잖아, 그지? 딱 잡자마자 회 떠서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근데 그런 맛에 낚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맛있을 텐데.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이랑 매운탕도 끓이고 라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면서 먹으면서, 그지? 그럼 우리 이제 입실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러면 저녁거리 사갖고 가자. 회 먹는 다음에 아까. 물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그니까. 지치랑 강선도미. 그러면 그거 포장 매운탕 포장. 그 회덮밥이랑 회 중짜리랑 매운탕. 오빠, 저 사장님이 나 엄청 애기 같대잖아. 언제? 나 못 들었는데. 또 못 들었대? 영상보다 훨씬 애기 같다고. 아니 어제도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영상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아 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영상이랑 다르다고 막 이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 들었지 그거는? 전어, 광어, 지치 이거 돌돔이야. 아. 네. 들어와 이거 여기 사가자. 제로 콜라도 있네. 일품질로 먹을까? 소주 많이 먹지 말고 딱 저런 거 한 잔 어? 한 명만 딱 먹자. 라면도 살까? 매운탕 먹고 또 라면도 먹으려고. 와. 지금 끝장은 난다. 와. 우와, 무슨 글램핑장이 이렇게 좋냐? 그지? 오빠. 그러니까. 침대 두 개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나 오빠랑 못 자잖아. 코골이 때문에. 여기 오빠, 지금 딱 밖에서 먹다가 어두워지면 안으로 들어가자. 너무 그치? 좋은데, 근데? 그치? 야, 이거 한 명 갖고 안 되겠다. 빨리 한 잔 먹고 싶어. 그치? 근데 여기는 다 주네 진짜. 라면, 햇반, 고기도 아니, 포함이야. 아니 원래 그리고 김치 같은 거 다 쌈장, 마늘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사야 되잖아. 그냥 퍼오면 되잖아. 나 놀랬어. 저기 아까 반찬 되게 많던데? 그거 글램핑 가본 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아 몇 번 안 가보긴 했는데 글램핑장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깨끗하고 좋다. 오빠 지금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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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아니 딱 노을 질 때 지금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잖아. 먹방 그쪽을 하서 밥을 더 주신 것 같아. 그런 건가? 되게 많네. 야채도 엄청 많고. 드디어 먹어도 돼 이제? 사진 다 끝났어? 힘들었다. 오빠 솔직히 사진 찍어줘야지. 인스타에도 올려야지. 짠. 아니 내가 먹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짠. 거품이 넘쳤어. 지금 진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게 날씨 좋지, 뷰 좋지, 음식 좋지. 우리가 좋아하는 날씨야. 완전 진짜 삼박자야 지금. 녹화한 거야. 회덮밥에다가 회를 더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 고추도 넣고. 오빠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사실 여행 가잖아.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거든. 마지막에 내일은 고기 먹자.
밖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한 명 갖고 안 된다. 와 이거 대파김치 맛있다. 여기 직접 하시는 거래 음식. 와 이 오빠 여기 오고 흥분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흥분해가지고. 진짜 완전 높다. 아, 또 분위기 좋으면 또 술 많이 먹는다고. 의자도 되게 편하다 이거. 나를 버티네 이게 의자가. 튼튼하네. 아니 처음이라 버티는 걸 수도 있어. 나는 그 바다뷰이지. 바다뷰 이렇게 이런데 오잖아. 무슨 생각 드냐면 약간 망망대의 바다보다 약간 저렇게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게 더 이쁘지 않아? 느낌이? 아 그거는 그걸대로 이쁘고 이거는 이걸대로 이쁘고. 오빠는 산뷰 있지. 산뷰. 자연뷰. 그거보다는 바다 이런 뷰, 이런 게 더 좋지. 아니 난 다 좋은데. 오빠 산이랑 거리가 멀잖아. 아니 산을 탄다는 게 아니라 보는 건 좋아? 어 보는 건 좋지. 나 무조건 바다로 갈 줄 알았는데? 응, 다 줘. 아, 나는 오늘 그 사천 오기 전에 여기 뭐 공항 있고 삼천포 있고 이런 건 알았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괜찮을지 몰랐어, 솔직히. 나도. 나도 처음 와봤어, 들어는 봤는데. 생각보다 여기 숨어있는 좀 그런 데인데? 아닌가? 우리만 모르고 있었나? 집순이 스타일이라서. 집순이는 아니야. 나가서 먹지. 동네 순이라고 그래서 뭐 집순이 아니고 동네를 벗어나지 않잖아. 우리 저번에 라이브 했었잖아. 그 이후로 갑자기 라이브 한 번씩 키고 싶다. 오빠가 유튜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지 않았어 근데 그때? 응 그때 재밌었어. 처음이어가지고 나 들떠가지고 이거 목소리가 두 톤은 올라갔잖아 이제. 아, 다 먹었네 한 병. 오빠 출지. 한 시간도 안 됐거든? 아 천천히 먹어. 다 먹었네. 왜냐면 지금 매운탕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내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 여러분 저 3일 동안 10시간도 못 잤거든요.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술을 진짜 조금만 먹어야겠다 그리고 일찍 자야겠다 했거든? 근데 또 분위기가 그치? 이거 좋아버리면은 또 많이 먹게 되잖아. 오빠, 응? 오빠 유튜버해. 유튜버. 앞에 회 먹으니까 또 고기 먹고 싶네. 그래서 오빠 1차로 고기로 달리고 2차로 회를 먹고 3차로 이제 라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해물탕이. 우리는 매운탕도 갖고 왔으니까 내일 먹자. 응? 나는 근데 오빠 있잖아. 닭뼈는 안 무섭거든? 생선뼈 무섭지. 생선뼈는 무서워. 목구멍이 한번 걸리면 그거 트라우마야. 근데 너무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오빠? 병원에 갔어. 목구멍이 걸려가지고. 근데 병원 가니까 이게 없어졌다. 뭘 핸드폰 고치러 가면은 증상 안 나타나잖아. 막장이야, 막장. 그럼 오빠 솔직히 모자라잖아, 그치? 딱 한 명만 더 먹을까? 우리 얄짤없잖아 그지?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짠. 아 추천. 오빠 응? 움직일 필요가 있어. 오빠 응? 아, 왜 이렇게 불러서 나와? 깻잎 응. 전화는 깻잎이잖아. 내가 한번 맛을 봐볼게. 시식을 먼저 해볼게. 뭐를? 아, 나 아까 시식했어 오빠. 우와 근데 살이 많다? 엄청? 갔다 와봐 빨리. 여기 다 쪼그라. 왜 이렇게 오늘 침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지 모르겠네. 갔다 와.